세종시 장군산 영평사가 둥근소리 합창단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연주회를 개최했습니다. 영평사 주지 환성스님의 작시 작사로 이뤄진 교성곡으로 밝은 희망의 기운을 전했는데요.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음악가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세종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세종 영평사 교성곡 연주회 현장. 한 곡 끝날 때마다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집니다. 영평사 교성곡은 주지 광원 환성 스님이 평생 수행하며 작시 작사한 곡으로 이지훈, 강주연, 조원행, 영꽃향기 등 불자 음악인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습니다. 30년 전에 이미 그 영평사 노래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러오고 있고, 그리고 그 간간이 이제 제가 어떤 탄상 같은 거를 메모해 놨다가 이번 이걸 노랫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이날 예술 총감독을 맡은 김승택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 지휘자는 환성 스님과의 인연과 그동안의 과정을 회상했습니다. 김 감독은 책에 담긴 영평사 창건과 환성 스님의 원력을 음악으로 전하겠다는 인연의 계기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회고했습니다. 영평사의 일대기를 한번 음악으로 만들면 그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영평사를 알리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곡자분들한테 의뢰를 하고, 그리고 곡들을 작업을 해서 올해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연주회는 BTN 불교TV 남성 중창단의 영원한 행복을 시작으로 소프라노 황혜진, 부산 해원 어린이 합창단 등의 무대를 이어졌습니다. 이날 무대를 위해 무수 합창단, 부산 범어사 금강암 합창단, 원주 고룡사 합창단, 속초 람파스 합창단, 세종불교연합 합창단,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등 전국에서 모인 음악가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음료를 뽐냈습니다. 관객들은 이날 어려웠던 한 해를 위로하고 내년 개묘년에 대한 밝은 희망의 기운을 만끽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연주의 작은 감동이 아마도 이민년 이전 3년간 우리가 함께 겪어온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말끔히 씻어주고, 그리고 새로운 희망찬 개묘년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번 연주회는 BTN 불교TV에서 내년 1월 3일 오후 3시 방송되며 6일 낮 12시, 8일 오후 7시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